국민다운 대접을 우리 스스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는 우리에게,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다른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을 해하고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구속시켜야 되겠습니다. 박근혜는 대신하라! 박근혜는 대신하라! 장준씨를 깜빡하라! 김진씨를 깜빡하라! 박근혜는 대신하라! 박근혜는 대신하라! 장준씨를 깜빡하라! 최순실을 깜빡하라! 최순실을 깜빡하라! 한 행동도 너무 화가 나고요. 예. 묵인했던 새누리당 부역자들. 네. 새누리당도 정말 한심하고 저희 애들이 대통령을 해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공개전하는 거 아니야? 대진하라!
남북 공항 협정에 체결해서 이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군대에 가고 싶다고 가는데 월급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놓지 않았나. 우리 진짜 열심히 돼서 이런 대한민국을 내게 보내줬다. 거대한 불이 돼서 잘못된 권력을 한 줌의 죄로 만든다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해요. 민주주의 정권에서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지 그거부터가 싫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박근혜 정부를 응원하길 바랬어요. 정말로 잘해서.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올라가라! 네,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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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해!